안녕하세요. 오늘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어우, 날씨가 아주 바깥에는 눈이 아주 그냥 한방눈이 옵니다. 한방눈. 자, 어우, 좀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서 난로를 좀 펴보겠습니다. 자, 난로를 피울 때는 이렇게 나무를 먼저 쌓아놓고 토치로 지지면 끝. 네. 이제는 뭐 파레트가 없어가지고 통나무 바뀌어서 통나무. 통나무들은 네, 바로 이렇게 대놓고 지져야 되기 때문에 네, 불 쏘시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이 잘 안 붙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송풍기를 갖고 왔어요. 자, 로켓 발사.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지져놓고, 네, 조금 불이 붙었다 싶으면 이제 송풍기로 불어대면은 네, 금방 또 불이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깥에는 날씨가 네? 온도는 뭐 조금 기온이 올라간 것 같은데, 아, 대설이요, 대설. 네. 많이 옵니다. 아주 그냥 지금 눈이 많이 와서 걱정은 안 되는데 네. 네, 눈이 또 오고 나면 또 금방 또 풀린다고 하네요, 날씨가. 아, 왜, 그만 지죠, 그만. 제가 외로운가 봐요. 주인들이 다 나가고 나서 아무도 없으니까. 자, 저희는 또, 제가 오늘 또 옷을 갈아입고, 예? 조금 녹았나, 이제 좀 보기 위해서. 아유, 돌덩어리네, 돌덩어리. 뭐 늘 예상은 했지만,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넓은 다라를 잘 활용해서 연못을 만들려고 하면은 네, 어쨌든 여기다가는 약간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이렇게 물이 고이는 부분을 해놓고 나중에 물이 좀 차면은 절로 배출될 수 있는 배수구 같은 그런 부분을 만들 것이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어쨌든 뭐 여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물을 담고 있었던 그 연못이었다 보니까 이게 좀 지른 느낌이 있어요. 물이 녹으니까, 아니, 흙이 조금 녹으면은. 그래서 조금 이제 밭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퇴비도 좀 섞어주고 해서 좀 흙을 좀 토지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따라 더 짖네 제가. 아, 자, 어우, 날씨가 아주 춥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씨가 춥기 때문에 하우스 내 상추들을 다 이불을 덮어줬어요. 풀 때는 이렇게 덮어줘야 됩니다. 아이고, 또 저는 불 쬐다가 좀 이따가 이제 또 일이 있어,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유, 안 되겠다. 불이 아직 안 붙었습니다. 자, 앞부분에다 대고 지질게요. 아이고. 자, 물고기도 잘 있나 한번 볼까요? 확실히 물고기들은 또 이렇게 해놔주니까 얼지도 않고 물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네. 뭐, 물을 오염시킬 만한 오염원이 없어요, 지금은. 먹이를 안 주기 때문에. 네, 아주 미꾸라지들이 아주 싱싱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좀 불을 켜볼까요? 야, 이렇게 죽은 거한 마리도 없이, 예? 잡고기도 잘 살아있고, 예, 지금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뭐 그냥 이렇게 구멍도 안 뚫고 그냥 물만 채워놓고 오염물만 없으면은 수질이 유지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밥을 앉을 수도 없고 완전히. 예. 고기. 네. 고민거리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고민이나마나 뭐 일단은 날씨가 풀려야 뭐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눈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한적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한적하게 그냥 이렇게 눈이 온 밭의 풍경의 모습을 보면서 이구상 저구상 하다가 집으로 가서 밥이나 먹어요. 네. 아, 요즘 백숙을 안 먹었더니 아주, 예. 네. 날 풀리면 또 백숙 잔치를 한번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밭은 비닐하우스가 있어서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딱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이제 올부터 뭐 토지를 구입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꼭 비닐하우스는 큰게 아니더라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크면은 큰 데로 뭐쓸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처음엔 다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또 결국 비닐도 갈아야 되잖아요. 언젠가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그때 가서도 또 한번 또 고생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기간이 짧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시간이 다가옵니다.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작은 동을 하시는 걸 추천해요. 36짜리. 36짜리 하우스도 괜찮은 것 같아서. 자, 이제 불이 좀 붙은 것 같아요. 아, 커피 한잔 먹고 걸렸더니 이거 뭐. 자, 일단은 뭐 특별히 할게 없어가지고. 네. 자, 뭘 보여드리나? 뭐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 보여드릴 게 없네. 다 덮어놔가지고.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별 쓸데없는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편안한 저희 텃밭의 모습을 그냥 비춰드리고, 또 이제 저희는 또 내일부터 사업장이 또 이제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끼리 가까운, 또 이렇게 가깝진 않지만 저 이천에 있는 아주 그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수영장. 거기 가서 이제 여행을 좀 즐기다 올 겁니다, 1박 2일로. 네. 그렇게 해서 겨울을 보내, 저 방학을 보낼 것이고, 네. 여러분들도 또 하루 또잘 즐겁게 보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서 커피라도 끓여 먹으라더니 이거 일단은 얼어가지고, 커피는 힘들고, 불이나 쬐다가 저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이 와서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아직도 정리할 게 너무 많아서, 아, 좀 이렇게, 이런 팔레트 같은 거몇개 남은 것도 정리 목록에 들긴 하는데, 네, 팔레트 여기 쪽에 멀쩡한 거는 나중에 저기 연못을 만들 때큰 고무다라를 받치는 받침으로 놓을까, 많이 묻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그다지 뭐 이제 다른 밭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제 다 해놨기 때문에 손댈 게 별로 없어요, 저희는. 밭 부분은 저희는 다 틀밭으로 경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경운기도 팔았잖아요. 유선으로 하는, 네, 그것도 팔았습니다. 불필요하니까. 네. 구할 때는 진짜 귀한 아이템이었는데, 이게 흔하지 않은 당근마켓에서 나오는 아이템인데, 막상, 예, 네, 밭을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냥 정리해버렸습니다.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저도 올 이제 봄 되면은 태워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아주 많은데, 저렇게 막 너저분한 의자 같은 것도, 예? 쓰레기하고 철을 분류해서 철은 고물상에 팔 예정이고, 예,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하우스 내부 가장자리는 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도라지하고 더덕을 심을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는. 네. 그래서 파종 시기가 3-4월인가? 하여간 그때를 맞춰가지고 심어 놓으면은 냄새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빨리 저쪽에 하우스를, 바깥에 하우스를 잘 완성해서 그 여기 있는 그 하우스에 여기 미니 활대에 있는 상추들 같은 거를 조금 저쪽으로 분할해서 심어서 저쪽 안에다가는 라지에타를 켜놓고 좀 따뜻하게,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한번 돌려볼 예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온실 같은 개념을 좀, 공간이 뭐 4평 정도 되는데 온실에 라지에타 하나 켜면 훈훈하거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네. 그래서 기본적인 온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상추 같은 게 잘 될 거라 예상이 듭니다. 자, 이제 어디? 네, 확실하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었을 때 선풍기로, 아이고, 오히려 방해가 되나? 제가 평소 같으면 안 하는데 빨리 불을 붙이고 싶은 생각에 추워서. 당근마켓에 누가 송풍기를 내놨더라고요. 옛날 그 돌리는 거, 그거 사고 싶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옛날에 여기 풍구 있죠, 풍구. 이게 아궁에 불 지필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포기. 자, 이제 좀 따뜻해졌습니다. 아유, 좀 활활 타라. 자, 여러분들 오늘 또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네, 또 하루 일과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뭔가 이제 느낌이 따뜻해지면 이 주변에는 엄청나게 이제 활력이 생기고 개구리 소리와 각종 새소리로 가득하고 꽃들이 만발한 느낌이 있습니다. 봄을 기대해 주시고 이제 아주 아름답게 변해가는 이 텃밭의 모습을 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서 영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눈 많이 오시니까 낭만도 즐기지만 다들 모두 안전운전,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